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3월 1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전략 제시 한번 해보고요. 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업로드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시장 조성자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또 뜨겁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먼저 해외 시장이 전일 9% 이상 미국 시장이 급등했고요. 독일도 하락하는 거 멈추고 0.77% 상승했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상해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23%로 하락폭 좀 줄이면서 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하자면요. 정부에서 금지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고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그리고 증권사 반대매매 기준이 되는 신용융자 한도 의무 규정을 당분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시장 조성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청와대에 이 부분도 금지시켜라고 청원이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부추긴다. 시장 조성자가 이렇게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 중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가 호가가 많이 벌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장 조성자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 행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특혜가 있는가 하면요, 거래할 때 세금이 면제가 되고요, 옵팅룰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들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취지가 호가가 벌어져 있다든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들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우량한 삼성자 우선주와 기아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관리 종목들도 있으니 이거 좀 원래 취지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은 허용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는 부분만 거래세가 면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파생상품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 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ELW라는 주식 워런트도 있고요. ELF라든지 여러가지 파생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시장 조성자가 할 수 있는 공매도도 다 금지시켜버리면 증권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쪽에 또 축이 완전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도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제도라든지 정책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2008년 10월에 공매도 제한 조치를 했고요. 금융위기 때 11년 8월에 유럽 위기 때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이렇게 지켜본다면 과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단기간에 바로 급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시장이 바닥 짚고 돌아섰죠. 2011년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한달 정도씩은 다 어느 정도 이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포지션 변동 등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반등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한 것은 맞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은꽁님, 디스코 반가워요. 자, 그렇다면 전일 기간이 그래도 5,8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줬고 개인도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의한다면요, 최근에 부동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투자에, 그죠? 재테크에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폭락 사태를 기회로 삼고 큰 자금들, 개인들의 큰 자금들이 소액 투자자는 아닌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뭐 10억 단위 이런 자금들이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계좌 개설 문의와 실제로 삼성전자 매수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자면 지금 이 시장이 낙폭이 심한데도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국한되어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중에 돈이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안전자산인 금이나 국채로 가든 아니면 주식 시장으로 오든 아니면 좀더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 쪽으로 가든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가든, 부동산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 증권시장으로 이번을 기회 삼아, 위기는 기회다, 라고 들어오는, 큰 자금의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금선물 한번 보죠. 금선물을 한번 보자면, 전일 우리나라 야간선물옵션 시장 2.85% 추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날 아마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금선물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골드거든요. 시장이 위기 상황에서 추가 상승했다가, 자, 추가로 하락하고 전일 한번 반등했는데,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골드 쪽으로도 돈은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이 위기를 잘, 파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추가 폭락하기보다는 반등도 한번 다음 주는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큰 전략 먼저 제시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 특히 우리나라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든 그 비중이 2%에 국한되는 상당히 불공평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어요. 그죠? 규제도 엄청 심하고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분이 틀어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매도를 여기에서 만약에 이 주식이 아니라 시장입니다만 여기에 사실 공매도 포인트 맞긴 하거든요. 뭔가 여기에서 저항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2050에서 2100은 그죠? 밑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심하게 때려왔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틀어막혔습니다. 어쨌든 자유롭게는 못해요. 그죠? 이전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이거죠. 공매도 때렸던 거 올라오면 차익 실현 물량이 막 들어오면서 환매수 들어오는 게 쇼커버링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반등의 하나의 호재는 틀림없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릴게요. 개별 종목들 여기 뻘겋게 보이는 게 여기에 봉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양봉들이 많지 않습니까? 끌어 당겼다 이거거든요. 참 장중에 마음을 많이 비우고 그죠? 마음을 많이 비우고 쳐다봤습니다만 왜? 너무 적극적으로 쳐다보면 못 버팁니다. 그죠? 이번에 반등은 한번 나온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봤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덮어놓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덮어놓지는 못했고, 그래. 바닥이 어딘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반등 시에 대처한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켜봤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9% 이상 빠지다가 8%를 땡겨 올렸습니다. 1.16% 강하게 땡겼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하락폭이 7.78%였습니다. 근데 6% 땡겨 올렸죠. 자, 나머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빨간 양봉이 끌어당겼다라는 그런 표시니까요. 셀트리온 제약도 땡겨 올렸고, KMW도 땡겨 올리는 상황이고, LG화학도 낙폭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죠? 8% 빠지다가 보합권으로 땡겨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뭐 매수를 못했다, 그거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시장이 이제 안정을 조금 찾으려는가 보다라는 게 확인되는 내일 정도는 한번 포인트가 논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 내지는 신규 진입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내일 과연 얼마만큼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천님도 오셨고, 요정님도 오셨고, 증권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목통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랄랄라님도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하시다가 밑에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거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 주식 강의 제가 하는 것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만 공유 한번 날려 봐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0분부터 1시간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요. 죽어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제시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된다 자신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또 힘나겠습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톡,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매도에 제한이 좀 생겼으니 그동안 발목 잡고 있던 공매도에 시달리던 셀트리온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어요. 16만 원을 지켜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장중에 이탈했습니다만 16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종가 17만 원이고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컬링 물량이 만약에 강하게 들어온다면 18만 5천 여기 위로 강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 들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림이 심한데도 안 빠지고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더잘 가거든요. 이런 종목이. 자,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보겠다. 기관은 벌써부터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전일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무너뜨리면 안 되는 38,000원권을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니 13% 빠졌었습니다. 시장이 그것을 본다면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추가로 셀트리온 삼행제는 상당히 괜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에 놓은다면 이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진짜 베리굿이에요. 61,000원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반등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의 대장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에 관심 가지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이오를 하고자 한다면 셀트리온 삼행제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경기 부양으로 5G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KMW는 상당히 낙폭이 좀 심합니다만 동종 섹터에는 RFHIC라든지 HFR이라는 종목들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측면에서 KMW도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하시고자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시장이 반등한다면 물론 반등을 5만 4천원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9만원권 정도 반등은 보여
할수 있다 보여집니다만,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는 것을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괜찮은 섹터입니까?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섹터예요. 2차 전지 섹터에 LG화학과 삼성 SDI,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는 삼성 SDI가 훨씬 모양이 좋습니다. 120일 지지하는 권역에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월요일에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MLCC 쪽에 뭐 최강자인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도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빠르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특징이 뭡니까? 우상향을 그래도 유지하던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죠? 급반등. NC소프트와 같은 종목도 121 권역에서 급반등 나오거든요. 좋은 종목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에 비하면 카카오도 이제 상승 추세는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전혀 그래도 강하게 땡기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네이버는 240일까지 밀렸다가 올라탑니다. 그렇다면 순번을 따진다면 포털이라든지 자, 카카오와 네이버를 인터넷 기업이라 말하기가 참 무색합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특히 핀테크 금융 쪽으로 업종 전환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카카오와 네이버를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카카오가 더 낫지 않을까? 그죠? 추세가 덜 무너졌습니다. 네이버는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짜파구리 때문에 상당히 농심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장이 힘들 때는 내수주, 그죠? 음식료 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농심도 올라탄다면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렸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원을 과연 뛰어넘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7만원을 뛰어넘을 기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기관외국 매수세 들어오면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셀트리온, 그리고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2017년, 18년 상당히 초반까지 강하게 올랐을 때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말은 말인즉슨 영업 이익이 추가로 영업이 잘 되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옥석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나오면서 2018년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했는 종목들이 무너졌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냥 보십시오. 탑을 보시면 그죠? 15만원 하던 게 9천원 갔습니다. 그죠? 15만원 하던 게 9천원 갔어요. 90몇 프로가 빠진 겁니다. 그죠? 90한 5%가 빠진 걸로 판단되는데 자, 그래서 요점 뭔가 셀트리온 삼행제 쪽으로는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실적이 점점점 개선되고 최대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램시마 SC, 허주마 투룩시마 이런 제품군들이 실적이 개선되고 유럽에는 직판의 그죠? 통로를 점점점점 넓혀 나가고 있고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항목도 있고요. 자, 국내 565억 규모입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판매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렇다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꼬꾸라졌던 셀트리온 삼형제라면 실적이 뒷받침되니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잘못 갔죠? 시장 대비해서 올라갈 때도. 그것은 공매도가 틀어막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텁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면 공매도가 활개는 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시장 조성자 뭐 예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대놓고 못 때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던 근 3개월 동안 횡보했던 여기를 돌파한다면 20만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닥터K는 20만 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만 가는 날, 그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음악 틀어놓고 춤을 한번 출게요. 어, 예야! 이러면서. 자, 계속해서 좀더 이어나갈게요.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여러분들 잘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60일에서 딱 반등합니다.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덕산네오룩스도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관심 가져보십시오. 60일에 다 반등하거든요. KG 이니시스. 자,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요즘에 집에서 그죠? 모든 부분 결제하는 그죠? 추세 아닙니까? 더 강화됐거든요. 그렇다면 핀테크 인터넷 결제 관련돼 있는 KG 이니시스라든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사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위치다 생각합니다. HFR은 말씀드렸고, 자, KH바텍이 휴대폰 힌지 부분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일단 조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휴대폰 부품 쪽으로는 조금 더 관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생산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매라든지 일단 밖에를 안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100만 원 넘어가는 핸드폰인데 나가서 한번 만져보고 시연도 해보고 사도 살 텐데 집 밖에 안 나가니 핸드폰 아마 추가로 더잘 팔리기는 지금 예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분명히 판매 떨어질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KH바텍도 뭐 크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세가 살아있고 강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군에 있긴 합니다만 순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PNE 솔루션 이런 부분도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상당한 호재를 힘입어서 강하게 갔던 종목인데, 자, 반드시도 나오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자. 여기 안에 종목군들의 특징이 어딥니까?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그리고 핀테크, 그죠? 인터넷 결제,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전기전자. 이쪽으로 관심 종목군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요. 슈프리마도 지문인식하는 부분이거든요. 휴대폰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상당히 초강세 무너졌는데 이것도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순번은 많이 떨어진다. 자, 비트 컴퓨터. 이 정도 종목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환율의 급변동, 유가의 급변동, 국채 금리의 급변동, 시장이 폭락 연일 하면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때는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주시하면서 소극적으로 방어에 치중하시고 수익이 좀 난다면 짧게 짧게 홈런을 노리지 말고 안타를 치듯이 가볍게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1220원을 돌파했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밑으로 좀 내려서는지 아니면 위로 추가로 가는지 여부도 한번 잘 챙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종목 상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실 종목 상담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올바로 살아있는 종목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라든지 종목 상담 할게 있으시다면 올려주십시오. 방송은 너무 길게 하면 그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지루하시니까 한번 끊고 갑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발적 후원 시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좀 봐주십시오. 광고 수입이 최근에 하루에 1,000원 올라옵니다. 1,000원. 광고 그냥 건너뛰시는 것 같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예외 시장 조성자에 대한 방송 아마 업데이트 다 됐을 걸로 예상됩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